앞으로 낙태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수술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하던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명시해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 정지를 내리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세부적인 유형이 없었는데 이번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5개 유형을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규정 업데이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근데 낙태가 끼어있으니까 갑분싸라는 거예요. 물론 낙태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청와대가 당장 낙태죄 폐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임신 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겼고 수천 명이 폐지 시위도 할 만큼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된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꺼내놨네요. 손발을 이렇게 못 맞추나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키자. 이 얘기는 미국에서 매일 나오던 소리죠.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러시아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특검이 한창인데요. 이 특검에 불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한테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를 배신한 사람은 10년째 기자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라는 사람인데요. 주로 트럼프의 과거 성추문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온 사람이에요. 성추문 해결사죠. 마이클 코언이 대선 직전에 트럼프와의 불륜 관계를 폭로한 여성 2명에게 각각 13만 15만 달러를 건넸다고 자백했는데요. 다 트럼프가 직접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절친인 코언 변호사는 13만 달러는 본인 돈, 그리고 15만 달러는 불법으로 기업 후원을 주선해서 받은 돈이라고 인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를 처음에는 모른 척하더니 여론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아, 기억이 났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Did you know about the payments? Later on I knew. I'll tell you what, if I ever got impeached, I think the market would crash. I think everybody would be very poor. 솔직히 해보니까 알게 된 건데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막 국가 위기 상황이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샤넬이 남성을 위한 메이크업 라인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첫 모델은 배우 이동욱 씨라네요. 전 세계적으로 메이크업에서 성별의 구분은 점점 유의미해지고 있어요. 새롭게 나온 메이크업 브랜드의 남성 뷰티 블로거들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성용 화장품에 대한 시장성도 입증됐고요. 샤넬의 창시자 가브리엘 샤넬이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도입하면서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여성에게서 얻은 영감을 남성 뷰티에 적용한다는 거죠. 정말 뷰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군요. 내일부터 전 국민 수강 신청 시작입니다. 바로 추석 기차표 사전 예매죠. 예매 전쟁,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매 시각이 오전 6시가 아닌 오전 7시로 1시간 미뤄졌고요. 지금까지는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는데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매 전쟁이 일어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통신 상태를 유지하는 거겠죠? 와이파이 빵빵한 데서 움직이지 말고 빠르게 클릭하기. 나중에 취소표도 나오니까 실패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럼 다들 화이팅!